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우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 제품, 지금 메인 촬영 데스크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 제가 경험한 데스크 중에서 가장 만족했던 제품, 바로 베스트피스의 하이엔드 모션 데스크 매츠입니다. 일단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정말 특별한 모션 데스크인데, 상판 소재가 삼성 비스포크에 적용이 되는 최고급 소재인 나노 페닉스 소재가 적용된 모션 데스크입니다. 이 페닉스는 이탈리아 가구 소재 업체 아르파 인더스트리알레가 개발한 소재로, 스크래치 매우 강하고 지문도 거의 묻지 않으며 완전 매트한 느낌, 그리고 부드러운 촉감과 스크래치 자가 복원까지 가능한 소재라 소재 자체만으로 이미 다른 상판이랑 비교가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럼 과연 페닉스 소재가 적용된 모션 데스크는 실제로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고, 디자인과 실사의 후기 그리고 스크래치 자가 복원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노 페닉스 소재를 데스크 상판으로 최초로 적용한 건 허머밀러 리타우 데스크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업계 중에서 나노 페닉스 소재를 상판에 적용한 건 여기가 최초라고 하며, 개인적으로는 꽤 과감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브랜드 자체는 제가 리뷰했던 베스트피스 제품이라 사실 기본적인 성능과 구매 옵션, 스펙은 다 동일합니다. 즉 상판만 나노 페닉스 소재로 변경된 하이엔드 모션 데스크라 스펙과 기능 설명, 구매 옵션에 대한 부분은 이 영상에서는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눌러서 그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상판에 대한 느낌 그리고 후기 위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컴포트 그린 컬러 그리고 블랙 스왈로우 컬러. 다만 컴포트 그린 컬러의 경우 빛에 따라서 그레이 컬러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녹색 느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꽤 차분하면서 무거운 그린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흔한 블랙보다는 저는 이게 더 유니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판의 사이즈는 1600, 1800 두 가지 사이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리프트 또한 2단, 3단, 파워 3단 리프트 다 동일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LED 컨트롤러도 그대로 부착이 가능했고요. 스펙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듀얼 모터를 사용해서 최대 160kg을 버틸 수 있으며, 전압 측정 방식과 자이로 센스 방식에 적용된 이중 충돌 방지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고, 흔들림을 줄이기 위한 스틸 프레임 보강 설계까지 되었습니다. 다 지난번에 언급을 했던 베스트피스 모션 데스크의 기본적인 스펙입니다. 흔들림도 일반적인 책상 높이에서는 거의 흔들림이 없고, 높이 100cm 정도에서는 다른 모션 데스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었고요. 일부러 강하게 흔들지 않는 한 키보드 타건이나 실 사용 시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모션 데스크를 4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상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께는 19.6mm로 엄청 두꺼운 상판은 아닙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베스트피스 카페 01 모델 상판보다 더 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조금 했지만, 워낙 소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얇은 소재로 생기는 내구성, 통울림, 휘어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오히려 디자인적으로 심플하면서 슬림한 느낌을 원했던 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아할 만한 디자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안쪽으로 살짝 깎인 상태라 육안으로 봤을 때 더 슬림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깎인 구조 덕분에 클램프 형태의 모니터함 장착이 걱정이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전혀 문제없이 아주 고정이 잘 되었습니다. 다만 클램프 지지대 자체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재 마이크 안부터 모니터 브랜드만 거의 다 가지고 있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전부 다 무리 없이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상판 옆면은 특수 가공된 MDF 소재로 테이퍼 가공과 수작업 샌딩, 오일 마감을 반복을 해서 엄청 매끄럽고 밀도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나노 페닉스 소재가 적용된 매트는 아주 매트한 표면으로 되어 있는데, 빛 반사율이 매우 적으면서 촉감 또한 진짜 엄청 부드럽습니다. 흔히 명품 가구에서만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촉감입니다. 이걸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면 코팅된 금속 소재를 만지는 느낌. 심지어 이렇게 막 만져도 지문이 거의 묻지 않아서 관리 차원에서도 정말 편했습니다. 물론 무광 특성상 유분에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그냥 쓱 문지르면 쉽게 지워지는 편이었습니다. 거기에 페닉스 소재는 NSF 인증과 그린가드 골드 인증까지 받았는데, 이 인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NSF 인증은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권위적인 인증 마크이며, 식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뤄져도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린가드 골드 인증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인증 제도로, 실내 공기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극소량 방출하는 제품이라고 보장을 해주는 제도로, 페닉스는 그중 골드 인증을 받았고 환경에 민감한 사람이 사용을 해도 적합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체적인 향균 기능도 있어서 박테리아와 곰팡이도 서식할 수 없다고 하고요. 자, 이제 가장 궁금했던 바로 스크래치 자가 복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 동일한 나노 페닉스 소재 상판을 따로 준비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도구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 상판, 멜라닌 상판보다 압도적으로 스크래치가 덜 생깁니다. 정말 날카로운 금속 소재가 아닌 이상 거의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막 긁어도 스크래치가 생긴다거나 파인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성 매직, 네임펜, 제가 도색할 때 사용했던 신너 성분의 도료까지 여기에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알콜로 대부분 다 지워지고, 만약 이런 매직 블럭이 있다면 이걸로도 완전 깔끔하게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주 날카로운 금속 또는 칼로 긁었을 때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스크래치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안 생기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살살 긁었을 때는 이 정도, 그리고 강하게 긁었을 때는 이 정도의 스크래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소재는 스크래치 복원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걸 열치유 복원 능력이라고 하는데, 일렉트릭 빔 경화 과정 덕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고밀도 형상기어 그리드가 열을 사용하면 활성화가 되면서 표면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기술입니다. 즉, 정말 깊은 스크래치가 아닌 이상 원래 상태로 쉽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얕은 스크래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손으로 문지르면 거의 대부분 사라집니다. 저는 이걸 처음 접했을 때 생각보다 신기하더라고요. 다양한 도구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얕은 스크래치를 꽤 만들어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손으로 문지르기만 해도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손으로 문질렀는데 그래도 복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매직 블럭으로 문지르면 거의 복원이 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이 스크래치 난 부위에 젖은 페이퍼 타월이나 천을 올리고 다리미를 활용해서 1단계 열로 최대 30초 정도 대고 있으면 거의 다 복원이 됩니다. 즉, 작정하고 아주 깊게 스크래치를 내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스크래치가 잘 생기지도 않고 웬만해서는 복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부러 강하고 깊게 스크래치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역시나 완벽하게 복원은 되지 않았고, 이렇게 스크래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 자체는 실제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이 정도로 깊은 스크래치까지 완벽하게 복원을 한다는 건 애초에 무리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정도 복원 능력이면 이미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제가 현재 집에 책상만 다양한 브랜드별 1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스크래치가 적게 생겼고 심지어 복원이 가능한 상판은 이게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베스트 피스의 하이엔드 모션 데스크 매치를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가격을 알아봐야겠죠. 모션 데스크의 경우에는 리프트에 따라서 그리고 상판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1600 기준 현재 약 190만원, 1800 기준 현재 약 195만원으로 사실상 베스트피스 모션 데스크 중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가격 자체만으로 보면 사실 엄청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의 모션 데스크 가격을 보면 거의 다 180에서 2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판의 경우 대부분 멜라민 상판 또는 나무 원목 상판이고요. 그래서 국내 업계 최초로 나노 페닉스 소재가 적용이 되었고, 흔들림 또한 다른 모션 데스크 대비 훨씬 적으면서 흔하지 않는 이런 컴포트 그린 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비싼 가격이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인 건 분명합니다. 딱 하나 단점은 현재 이 페닉스 소재가 적용된 매트 모션 데스크는 주문 시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하며 배송 업체 의뢰가 불가능하고, 베스트피스 직원만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라 현재 수도권 지역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판만 따로 구매는 가능하지만 워낙 비싼 상판이라 배송 사고 때문에 택배 시스템은 불가능해서 이 부분도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모션 데스크 더 이상 고민 없이 가장 좋은 걸로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하고, 만약 굳이 나는 페닉스 소재보다 나무 느낌을 더 좋아하고 데스크 매트를 사용할 거라 스크래치도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면 기존에 리뷰했던 카페 01 모델 같은 걸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절반 정도 가격이니 확실히 부담이 덜할 겁니다. 암튼 이 부분은 잘 고민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